긴 장마 속에 찜통 무더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음을 준비해야 하죠. 서둘러 내년 꿀 농사를 위해 분봉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장마 전선이 잠시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서둘러 작업을 했습니다. 극한 무더위 속에 하는 작업이라 꽤나 힘들어요. 분봉 작업 시 주의할 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미리 벌통 소독하기. 분봉 작업하기 전 기존에 오래 사용한 벌통은 사전에 미리 깨끗하게 세척한 뒤 햇볕에 소독을 해줍니다. 알게 모르게 야외 벌통이 더럽게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봉장을 끼고 흐르는 시냇물로 모든 벌통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좋은 햇볕에 말려준답니다. 미리미리 병해충을 예방하죠. 예방 작업이 최고죠. 의외로 벌통 세척 작업을 하지 않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양봉은 첫째도 둘째도 병해충을 미리 막아주는 것이 최상책이랍니다. 둘째, 벌통 열어보지 말 것. 분봉 작업이 끝났다면 당분간 절대로 벌통 뚜껑을 열어보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새로운 여왕벌이 출방해서 교미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산란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벌통을 열어보지 마세요. 일벌이나 여왕벌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꿀벌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랍니다. 그러니 괜한 궁금증은 잠시 멈추시면 됩니다. 20일 정도만 꼭 참으세요. 자연의 법칙상 100% 교미 비행에 성공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 교미 비행에 실패한 벌통은 따로 정리해주면 되죠. 이렇게만 하면 분봉 작업은 성공이랍니다. 꼭 성공적인 분봉 작업이 되길 바랍니다. 양봉장 숲에서 따온 6월의 산딸기가 달콤하네요. 찜통 더위에 건강 잘 챙기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